이정찬 선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투수 교체하러 올라왔을 때 네. 그 직전 투수가 안 내려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마운드에 접근을 하더라고요. 아, 저기 벤치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 발걸음을 마운드 쪽으로 옮겼을 때 느낌이 좀 어땠나요? 아니, 빨리 올라가 던지고 싶어가지고 시합을 안 나간 지 좀 됐거든요. 예. 네,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안 나간 지 좀 돼가지고 빨리 던지고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이적하고 잠실의 첫 등판인데 그것도 친정팀 두산에게 등판이잖아요. 네네. 뭐 기분이 좀 어땠어요? 처음에 야구장 올 때 좀 어색하더라고요. 아. 네, 버스 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네. 출입구 쪽에서 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도 어색하고. 네. 뭐 그거 말고는 없던 것 같습니다. 예. 아, 그래요? 네. 좀 두산 팬들에게 뭐 미안하고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? 아무래도 좀 그래도 좀 오래 있던 팀이다 보니까 네. 네, 그래도 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인사를 못했을 때 네. 위기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. 다음에 올라가면 인사 꼭 해야지 해가지고 그때 인사했던 게 조금 제가 얘기해줬어요. 앞선 이닝에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. 위기 때 올라와서 인사를 못했고 네. 지금은 이제 알아차렸다고 해서 인사를 네. 한다고 해서 예. 네, 맞습니다. 그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. 재활 기간도 있었고 전반기 거의 그 끝날 무렵에 지금 이게 합류를 한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여전히 빠른 볼의 구속이 그 한참 전성기 때만큼 지금 나오고 있어요. 포크볼도 그렇고 네. 그만큼 준비를 많이 이용찬 선수가 했나요? 네, 진짜 준비 많이 했고 네. 일단 뭐 팔꿈치가 아파서 일단 네. 뭐 팔 각도라든지 그 릴리스라든지 게 안 나온 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. 재활을 하면서 그런 각도도 교정을 많이 했어요. 저 혼자 스스로 네. 그러니까 던지는 거 찍어서 영상으로 보고 체크하고 네. 그러면서 되게 그런 것도 수정도 하면서 재활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영찬 선수 하면 빠른 볼 포크볼 뭐 아까 뭐 박건우 선수도 빠른 볼 포크볼 이렇게 뭐 볼 힘이 있다고 이렇게 이게 손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. 근데 네네. 우리가 봐도 그러는데 이제 포크볼의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면 구종 개발을 하는 데서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있어요? 아니 오늘도 커브도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네. 다 던지는데 일단 주무기가 예. 포크볼이기 때문에. 예. 네. 뭐 아낄 생각은 없고 위기 상황 되면 적극적으로 더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그 포크볼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말씀 물어봤던 이유는 네네. 그 포크볼이라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. 팔꿈치나 어깨에 조금 부담이 많이 가서 네. 그래서 한 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떤 퍼센테이지를 포크볼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. 또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. 뭐 또 다친다는 건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. 아 그래요? 하도 많이 다쳤다가 복귀했다 이래가지고 워낙 경험이 많아서 네, 두려움이 없고 일단 타자한테 예. 안 맞고 점수 안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네,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저기 이영찬 선수 얼굴도 미남인데 목소리가 훨씬 더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이영찬 선수 오늘 옛 동료들과 저 박건우 선수와도 교체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했고 네. 허경민 선수가 이용찬 선수에게 안타 치고 나가서도 끝까지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. 네. 혹시 두산 선수들과 그 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까? 오늘 경기에서? 네 오늘 저기 예. 인사하러 가서 네. 저기 저희 밑에 선수들한테 3구 안에 다 치라고 장난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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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면 NC 다이너스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네, NC 다이너스가 정말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네. 할 정도로 좋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원종현 선수 앞에. 네, 네. 예, 본인도 아마 충분히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. 오늘 투구를 하면서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? 예, 일단 저가 팔꿈치가 안 아파서. 네. 네.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건강한 예, 이유로. 그 전에 던질 때는 항상 이게 이게 좀 자꾸 이게 제가 100% 못 던지는 것 같고 예, 이런 예. 느낌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예. 생긴 것 같아요. 항상 부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힘 있을 때와 또 힘이 떨어질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네. 준비를 좀 잘해서 네네.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 끝까지 해서 야구를 좀 오래 하는 모습을 팬들 앞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예, 네. 예.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이용찬 선수 마지막 네네. 질문입니다. 네. 저 그 이동현 해설위원과 네. 여기 NC 다이너스 입단하기 전에 네네네. 그 라켓 배송 촬영하면서 네.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. 저랑 이동현 위원을 바라보면서 목표가 네. 그냥 1군 마운드에서 던지고 싶다고 해서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목표를 일단은 이뤘습니다. 건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. 네네. 소감을 꼭 듣고 싶어요. 소감이요?
뭐라 그럴까 일단 제가 어쨌든 간에 혼자 운동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얼마나 이 야구 여기 야구장에서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혼자 재활하면서 이제 뭐 독립 야구단에서 껴서도 던져보고 고등학교도 껴서 던져보고 이제 대학교 상대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이 야구장에 있을 때 나와서 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 많이 느꼈고 지금은 되게 좋아요. 같이 웜업 할 때도 혼자 안 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스트레칭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, 이용찬 선수 올 시즌 건강하게 마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